안 써있잖아. 대상만 봐. 지물에 있잖아. 격정적으로 다가간다. 아, 촬영장 이탈. 오나라 촬영 거부. 아이씨. 욕하잖아 지금. 아, 해봐. 어디 한 말 해봐 그래. 야. 매니저 어딨어? 전화는 24시간 열려있어야 돼. 먹고 자고 싸고 씻을 때도 받아야 하고 야근은 시도 때도 없이 밤샘은 빈번. 사생활 보장 못해. 회사 소속 배우는 30명 정도야. 딜리버리, 스케줄 관리, 영업 기획, 계약, 언론 홍보, 마케팅 뭐 기타 등등 그냥 배우에 관련된 건 다 한다고 생각해. 이희준 배우 영화 픽스 됐습니다. 기분이 좋다. 받아놨습니다. 시놉시스하고 대본 사회까지. 조여정 건 어떻게 됐어? 미국 쪽에서 연락 왔는데 여전문화 캐스팅 취소하게 돼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아니 그따위로 이래서 여정이가 우리랑 재계약하겠어? 마테오 이사님 완전 우리 회사 실세지. 명문대 출신에 능력 좋아, 얼굴 잘생겨. 거기다 재벌가 출신 와이프까지. 마시고 싶어도 절대 마실 수가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랄까. 천재인 팀장님은 회사로 들어오는 대본은 일단 자기가 다 가져가서 봐. 천 팀장은 당분간 배우들 접촉하는 거 자제. 아, 그래서 이사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시라서 이렇게 배우들 이름 옆에 숫자 적어서 돌리시는 거고요? 목적도 비전도 없이 대충대충. 대충대충이란다고? 대표가 누가 되든 회사 시키는 게 나는 더 중요해. 나는 목적도 계획도 없이 일하거든. 누구랑 다르게. 제작사 쪽에서 서열인 컨택 중이라길래 내가 작가 만나서 선생님 더블 캐스팅 제안할게. 그쪽에서 오케이 했어. 근데 이거 며느리 역할은 누구예요? 어머 웃긴다 너. 부담스러워? 키스신 그거 꼭 찍어야 돼? 나 멜로 영화에 키스신이 빠지면 어떡해요.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된 연극이냐? 야 난 못해. 수영장 빼! 수영장이 아니라 선배님을 뺄 겁니다. 네가 그 전에 이 연극에서 빠지다 이 자식아! 지겨운 게 뭐죠? 소연 씨랑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 사기꾼 거짓말쟁이. 누가요? 제가요? 그래. 누가 할 소리죠? 닥쳐. 이게 바로 메소드 연기 아니겠어요? 선생님! 남의 배우한테 껄떡대지 말고. 지은 씨가 맞다고 생각한 거 그게 정답이니까 밀어붙이라는 거. 이렇게 배우로 돈으로만 보는 회사랑 손절해요. 무슨 잠을 그렇게 험하게 자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 이렇게 똥 투척하고 내 빼고 그 진짜 이기적인 거야 선배님! 똥? 안 그래도 형이랑 딱 맞는 시나리오 같지? 변형주 감독님 영화대요. 변 감독님? 내가 양보할게. 이 영화 희준이가 하는 걸로 정리해. 형, 뭘 양보하고 뭘 정리해. 원래 내 영화였다니까. 진심이야, 희준아. 아, 미선 좀 떨지 마. 커! 오케이! 아, 좋았어요! 아, 여배우 수연이요. 어벤져스. 아, 그 수연? 아, 알죠, 알죠, 알죠. 시턴 다시 구할 거니까. 시턴을 또 구한다고? 안녕. 다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때? 나도 버릴 건가? 기가 막혀. 너무 예뻐요, 선배님. 야, 누나는 그냥 배우고 뭐고 다 접고 그냥 시골 내려가서 조용하게 살래.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누나 속상해할까 봐. 너랑은 이제 끝이야. 안녕. 이 바닥이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대로 되는 데인가요? 하루에도 사고 몇 개씩 터지면 그건 된데. 무조건 하게 합니다. 내 배우가 원하는 거면. 선생님 하고 싶으신 연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이루고 싶은 꿈 실컷 펼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누나, 나랑 같이 해요. 내가 꽉 잡을게요, 누나. 내가 받을게요, 누나. 네 재능을 못 믿냐? 아니요, 믿어요. 됐어. 너도 믿고 나도 널 믿으니까 그럼 됐지 않냐? 물건이고 사람이고 낡고 오래도 다 쓰임이 있는 거야. 그 쓰임새를 모른다는 건 자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겠지. 치워 이제.